이거 정말 XX들 중에서 많이 나오는 오류야. XX가 계획하고 굉장히 큰 오류야. XX를 듣지 않는 상태. 정말 최악이야. 대표님은 이제 여러 기업가나 아니면 리더들, CEO들을 보시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최악의 리더 아니면은 직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상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좋은 상사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내 탓으로 돌려. 심지어 내 탓이 아닌 것도 내 탓으로 돌리는 게 좋은 상사야. 바꿔 얘기하면 모든 잘못된 일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상사가 있어. 이런 상사 밑에서는 절대 직원이 크지 못해. 대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 크지 못해. 실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직원. 인정받을 수는 있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모든 악재들이 나한테 다시 호재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 네네. 핑퐁 같은 법칙 중에 하나야. 모든 악재를 내가 견디고 견디면 내가 그 인고의 시간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런 걸 봤던 내 동료들이 있을 거고 내 거래처들이 있을 거고 그런 진실은 숨길 수 없단 말이야. 언제나 밝혀져. 그랬을 때 야, 이 사람이 이만큼을 정말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세간의 평이 생겨. 이게 너무 힘들거든. 보통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남는 것 없이 그만둬버리거나 도망쳐버려. 그래서 이건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견디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개선할 필요가 있지. 그 사람을 떠날 필요가 있어. 어쨌든 남 탓을 하는 상사를 만나면 좋지 않다. 그리고 또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내 탓으로 만들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은 성장해. 그런 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지. 그리고 이게 대표가 되면 작은 매장의 대표든 네. 다 대표잖아. 네. 장이 되면 권한이라는 게 생겨.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하지마. 해. 저거 해. 몇 시에 나와. 이런 권한이 생기잖아. 이랬을 때 이 장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범하는 실수가 내가 지시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문책을해. 너 잘못이야. 나는 똑바로 지시했는데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잘못이야 라고 굉장히 강하게 문책을 해. 나도 그런 대표 중에 한 명이었어. 나도 그걸 굉장히 강하게 문책했던 사람이야. 나는 내가 실무형 오너니까 어떤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날 때가 있어. 그랬을 때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났어, 어렸을 때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조차도 내 잘못이더라고. 이렇게 내 생각엔 디테일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디테일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성격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두 번 세 번 되묻고 싶은데 되묻지 못할 수 있더라고. 어느 순간 내가 그걸 깨달았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화를 좀 줄이게 됐어. 그리고 뭔가 똑같은 반복이 됐을 때 이런 일의 실수가 생겼을 때 내 디테일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부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줄어들더라고. 그리고 이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똑같은 실수가 생겨도 짜증이 좀 들나 화가 좀 들나 그러면 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위에서 계속 강하게 쪼면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 그쵸.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 그래 괜찮아 더 해봐. 괜찮아 그 정도 실수 누구나 하는 거야. 100명씩 치면 100명 똑같은 실수해. 그냥 무시하고 해. 이렇게 계속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지시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쁜 상사들은 뭐 그런 게 있지. 이거 정말 실무형 오너들에서 많이 나오는 오류야. 혼자 다 해. 혼자 다 계획하고. 믿을 수 없어. 무조건 내가 해야 돼. 왜? 대표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아, 내가 해야 돼. 아, 이건 애들 주면은 실수가 나와.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큰 오류야. 상사가 이제 일을 다 하면 밑에 직원들은 좋은 건데 그럼 좋은 상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결국은 그 조직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고 그 직원들의 의존도가 점점점 커져. 결국은 내 역량은 커나갈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지. 내가 어떤 하나의 부품밖에 안 돼. 그렇게 하면 너무 실무형 오너야. 혼자 다 일하고 혼자 다 처리하고 혼자 다 계획하고 업무 분배만 해서 좋고 처음에는 이게 소인원일 때는 가능할 수 있지. 근데 조직이 커지고 나도 역량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나한테 전체적인 그림 중에 퍼즐 하나만 딱 주고 넌 이 퍼즐 여기다가 놔. 나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 어떤 시스템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란 데 놓고 난 집에 가는 거야. 완성 과정을 볼 기회도 없어. 어느 순간 와서 보면 완성이 돼 있네. 이게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3년을 계속 이렇게 가. 내 실력이 늘까 뭔가? 조금이라도? 나는 올 때마다 이 퍼즐 6번에 놓고 가세요. 가. 다음날 또 6번에 놓고 가. 이거 난 무한반복해.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혼자 일을 다 가져가는 리더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많아. 이 실무형 오너들이 하는 착각이야. 내가 없으면 뭐 안 될 것 같고 내가 아니고 맡기면 막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아. 하지만 다 돌아갑니다. 초반에 물론 삐걱거릴 수 있어.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다 돌아가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의견을 듣지 않는 상사. 정말 최악이야. 나도 뭐 내가 이제 다시 먹었고 내가 되게 막 세대의 계층을 논할 나이는 아니야. 그런 주제는 아니지만 딱 중간에 껴 있잖아 이제. 네. 우리보다 좀 더 윗선 386 세대들 흔히 말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고 밑으로는 이제 MZ라고 부르는 그런 네. 세대들이 있어. 나는 386도 아니고 MZ도 아니야. 우리는 이제 X세대라고 뭐 민둥둥 마둥둥 하다가 뭐 지나간 세대 있어. 네.
특히나 지금은 세대 간의 격차가 단기간에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견을 들어야 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니? 그게 시장에서 너는 왜 먹힌다고 생각하니? 혹은 왜 너는 여기서 청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아... 물론 모든 상사가 귀를 닫진 않아. 네네. 듣는 척은 한다고 다.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하면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결국은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을 듣는 상사들이 많이 있잖아. 네네. 굉장히 최악의 상사라는 거지. 이미 내 생각은 다 정해져 있고 내 방향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거하고 의견을 얘기해보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막 쌓아놓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맞받아 쳐버리고 굉장히 최악의 상태야. 직원이 얘기할 때는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 일단은 어차피 자를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잖아.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찬빈이가 나한테 대표님 유튜브 요즘에 구독자도 올라가는데 카메라 3천만 원짜리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내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네, 그치.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 하지만 네. 굳이 내가 여기서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아도 네. 그래? 한번 생각해볼게. 그런 게 있구나. 왜 그게 필요해? 뭐 이러저러해서 필요합니다. 그래? 자, 한번 내일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일 돼서 이 피디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참이나 지금 이런 우리가 상황이나 내가 좀 물어봤는데 10만 구독자들이야 그런 거 안 써 보니까 100만인데도 아이폰 하나 찍은 데도 있어. 이 정도면 야 우리도 주제 넘어. 학고 유튜버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쳐낼 수 있잖아. 이거 내 맘이잖아 어차피. 네, 그쵸. 그걸 굳이 그 말 뱉자마자 야 이 새끼야 엄마 돈 땅 파면 나와?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간신들만 남는 거야. 야, 얜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멸망한 역사에는 간신 새끼들이 있어. 내가 특히 좋아하는 말만 하고 밑에 어떤 상소문을 자꾸 감추고 지들에 대한 상소문을 쓰면은 막 참수해버리 이런 간신 새끼들이 있어. 그런 새끼들이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회사를 망치고 개인을 망쳐. 근데 그런 간신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 결국은 왕이야. 그런 간신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왕이 그런 간신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리더는 항상 확신에 차 있어야 돼. 상사가 맨날 우리 회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프로젝트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사를 만나면 될 것도 안 돼. 걔한테 배울 게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에 있으면 참 고민을 많이 해볼 문제야. 대표가 그렇다고 말할 것도 없고 대표가 이거 나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직원들 앞에서 함부로 해? 그 회사 무조건 망해. 세상에 그런 회사는 나는 오래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적어도 뭐 그 말을 할 거면 절대 겁니다 하고 제가 혼자 해야지. 집에 가서 혼자 이게 입을 뒤집어 쓰고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지 대표면. 습관처럼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상사들 중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아. 모든 비즈니스가 안 될 것 같은 걸 하는 거거든. 누구나 될 것 같은 거는 누구나 하고 있어.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돈이 있으면 할 게 많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중에서 내가 이걸 하는 거는 뭔가 내가 가진 돈 대비 좀 더 효용이 나올 것 같은 걸 선택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100% 되는 거면 누가 이미 하고 있다고. 틀랑말랑하고 안 될 것 같은 거를 하는 게 비즈니스야. 그중에서 계속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상사를 만나면 너무 힘들지. 그런 상사 밑에는 오래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냥 사람은 전염이 잘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그것도 전염이 돼.